자, 쭉 2차로에는 차들이 쭉 서 있네요. 네, 2차로 가기가 좀 부담스럽죠. 앞차가 가고요. 오토바이 따라갑니다. 아이고, 소리가 너무 크네요. 소리 좀 줄이고. 네, 여기서 계속, 네, 앞차 천천히 가네요. 오토바이도 여기서 오토바이가 2차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들어옵니다. 이런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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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. 아이고, 넘어졌습니다. 다시 보시죠. 자, 앞차 가요. 앞차 가고요. 자, 여기는 2차로 들어가기가 좁아요. 부담스러워요. 차들이 있어서. 그래서, 아, 이제, 여기 이제 없어졌어요. 이제부터는 주차가, 여차 끝입니다. 2차로가 비어 있어요. 그래서 2차로 갈 거예요. 나는 원래 오토바이 2차로 가야 되잖아요. 2차로 가려고 지금 들어갑니다. 여기서 들어가요. 여기서 들어갔는데, 그런데, 이때 깜빡이 키면서 실선에서 들어가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. 네, 실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아니죠. 자, 여기서 들어가서 나 쭉 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깜빡이 안 키더니 바로 들어옵니다.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오토바이는 2차로가 불법 주차 때문에 못 가다가 이제 불법 주차 없어서 2차로 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앞에 가던 자동차가 깜빡이 키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부딪혔습니다. 부딪힌 장소는 여기예요. 부딪힌 장소는 여기입니다. 잘 안 보이는데요. 한 여기에 절반 정도 들어갔어요. 원래는 우회전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. 그런데 불법 주차장한테 이렇게 들어갔죠. 깜빡이를 늦게 켜고 내가 오토바이가 여기서 지나가는 순간에 팍 꺾었는데요.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까? 아니면은 자동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자동차 100% 잘못입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. 자동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4%입니다. 자동차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46%입니다. 어떤 분은 오토바이가 왜 실선을 넘어가서 실선은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실선이 문제가 아니고 자 2차로죠. 2차로에서 내가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브레이크 잡혀요. 피할 수 있나요? 그냥 쭉 갈 줄 알았죠. 저 차가 만약에 우회전할 것 같으면 미리 깜빡이 켜야 돼요. 미리 깜빡이 켜야 되고 아까 미리 여기서부터 요차 지나갈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근데 깜빡이 안 켜고 그래서 저차 좀 느리게 가나 보다 싶어서 그래 나는 오토바이 2차로 갈 거야. 들어갔어요. 다 들어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래서 2차 100% 가능성이 있어요. 하지만 오토바이가요.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은 그 차랑 좀 여유를 두고 좀 미리 들어갔더라면 저 차랑 간격을 뒀으면은 그 차 들어올 때 내가 빵 할 수 있어요. 근데 바짝 따라다 들어갔어요.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에게도 한 20% 많으면 30% 있어 보입니다. 2차 잘못이 70에서 80% 있어 보여요. 앞차를 피해서 내가 오토바이 2차로 가야 돼. 그러나 좀 간격을 두고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오토바이 운전자는 변호사님 이거 제가 가해 차량되나요? 상대가 깜빡이까지 켰는데요. 깜빡이 저렇게 킨 것은 안 킨 거랑 똑같습니다. 100대 0 가능성 있어요. 하지만 앞차 옆을 지나려 할 때는 안전거리를 지켜서 여유 있게 들어가십시오.